한국생활개선 충남연합회가 제40회 한마음대회를 열었습니다. 회원들은 1박 2일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서 농업과 농촌 가치 확산, 디지털 농업으로 지속가능 농업 구현, 탄소농업 실천 등 5대 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내 여성 농업인들과 젊고 살맛 나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